자,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. 그쵸? 이 문제 딱 보자마자, 뭐 해야 될까? 보기 주부터 보라고 했었죠. 내가 아는 내용인가부터 보라고 했었죠. 그때 이번에 1, 2, 3, 4, 5번 봤더니 간접 광고, 직접 광고 나와 있어. 상식을 없는데 알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빨리 선택지로 봐야 되는 거. 선택지로만 정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. 최소한 몇 개라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정도 찾아보실까? 선택지만 보고. 봤더니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주목받지 않겠죠. 당연히 주류가 더 주목받겠죠. 틀린 것 같아, 1번 같은 경우에는. 2번은 간접 광고는 지적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회피하기 쉽다. 그렇지 않죠. 간접 광고 우리가 무한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재석이 커피 마시고 있으면 커피 보는 광고 피할 수 없잖아. 말이 안 되고. 3번,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수용자의 개인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는지 잘 모를 것 같아. 개인 프레임이 뭐는지 잘 모를 것 같아. 그럼 넘어가면 돼. 뭐 4번,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는 항상 방식의 차이인 거죠. 틀린 것 같고. 5번,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. 그렇죠? 근데 유재석이 코카콜라 먹고 있으면 광고 효과가 되는 거죠. 우리가 이런 지문을 보지 않아도 5번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. 다시 한번 정리해봐. 중요한 거니까. 다 보시게 되면 문제 중에 불일치한다라고 하면 선택지 먼저 보는 게 좋아. 일치한다라고 할때 선택지부터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일하게 보는 경우는 주어를 봤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냐, 백인지식이냐 정도로 접근하라고 하는 건두개 구별해서 나오시고, 기본적으로 독해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치불일치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틀이다라는 정도 접근하시면 됩니다.